도와주시고 오늘 최진호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년 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며 우리의 영광의 왕이로서 주를 믿사오니 하나님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땅에도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또 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참 기대되고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오늘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처음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참 앞에 앉아있는데 너무나도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권영민 목사님과 앞에 찬양단이 찬양하는데 그 긴장과 그 두려움과 그 떨림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한 번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하는 성경은요, 새번역 성경인데요. 조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과 조금 달라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마다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내게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처음 읽었던 사람들에게, 처음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것과 이 말씀이 기록된 지 2000년 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곤 하는데요. 이번 주 말씀 본문을 이렇게 정해놓고도요,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저 은혜 받는데 그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설을 읽는 것과는 읽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가서 많이 읽어들 보셨죠? 미가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잘 아시죠? 이 미가서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정의를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긴 하였지만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요, 이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에 대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망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또 너희들도 이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 말씀에는요, 이들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너희들을 기억하시고 너희들에게 평화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장과 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5장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가면, 사복음서에 가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이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이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를 천천히 읽어보면요, 이들의 상황이, 이들이 살아갔던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던 시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왕은요,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통치했던 시대는요, 정말로 정의와 공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그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리고 17장 2절 4절 말씀해 보면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의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서 형벌의 날에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들을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말씀만 읽어보아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사회적 불의가 행하여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적 지도자까지도 불의를 행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마음의 욕심을 부리고 그들끼리만 결합하여 악을 행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 중에 아무리 선한 자라도 그들 중에 가장 정직한 자일지라도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말로 할 수 없는 불의를 행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 미가서를 읽어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이 미가서는요, 너희들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멸망을 피하게 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이 미가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며, 종교적으로도 악을 행하며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실로 말로 할 수 없는 죄악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다스렸던 시대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시대는 아주 태평성대의 시대입니다. 제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산당을 없애고요,
제사 드렸던 아세라 목생을 없애고요. 성전문을 수리하고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선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자복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 회개했던 왕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 끊어졌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고 종교개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뉴스에서 정말로 듣고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폐륜적인 일들이 보도되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반면엔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도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안으로는 사회적 부패와 비리가 만연하여 나라가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을 또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제사장들이 했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제사장들이 부정과 부패를 먼저 저지르고요, 거짓된 선지자처럼 기복신앙을 외치며 많은 재물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며 재물을 탈취하는 모습들을 보여집니다. 그러게 백성들의 회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시기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하나님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적으로 뛰어난 재물을 드려도, 아무리 많은 양의 재물을 드려도,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오해하며 살아갔습니다. 내가 흠없는 하나님의 순양을, 하나님께 양을 드려도, 많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며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수십 년 동안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나의 필요를 구하는 존재는 아니십니까? 저는 늘상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구하는 기도만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여기 앉아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롭게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잘 살아가라고 격려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불의만을 행하며 살아가기에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후자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축소시킨 예바로 거짓 저울추를 사용하여 재물을 모으고 부자들과 지도자들은 강포를 행하고 거짓을 일삼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불의와 탈법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도 그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에는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행하려면 내가 가진 양심을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심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준 삼아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겸손하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에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특별한 존재야 라고 생각할 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내가 특별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 남에게 피해 입힐 일도 없고요. 내가 상처받을 일도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요,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많이 더 요구되어집니다. 미가서를 읽어보니까요, 백성들보다 앞서 지도자들이 먼저 더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이요, 재물을 탈취하고,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상인들은 저울을 거쳐 이득을 취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이스라엘들의, 그 백성들의 고통이 말로 이루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남용하며 백성들에게 착취하고 죄짓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도자들에게 정의의 모습들이, 정의로운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혹시 정의의 모습, 정의로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또한 리더로서 서 계신 줄 압니다. 나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이웃이 보기에 정의롭게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도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불의를 행하고 있는 한 우리에겐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정의로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은혜, 긍휼, 자비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많이 보이셨던 모습,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가셨던,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없이 나는 인자를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이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이 사랑을 베푸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행하고 백성들 앞에 공의롭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바로 에녹입니다. 그는 365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겠습니까? 여러분, 에녹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겸손함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버티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구하십니다.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늘상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백성들 앞에 이웃들 앞에 공의롭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껏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구할 것을, 정의롭게 사랑할 것을, 인자를 사랑할 것을, 또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 정의를 행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웃들 앞에 정말로 온전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온전한 삶, 하나님을 붙드는 삶,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삶,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 주인 되신 분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전한 것을 보이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며 주님의 삶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락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사무총회를 또한 준비하고 있는데 또 준비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내년 계획이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지역과 성도들에게,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성락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비전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 우리가 지역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교회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이 지역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일하는, 힘써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무총회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무총회를 준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년 계획을 세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년 계획이 세워져서 이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사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주민들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향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락 성결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히 이 지역 가운데 감당하며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먼저 힘써 일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의 평화의 물결이 불어오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리고 그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말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드러내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유익을 구하고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에 평화의 물결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공의가 세워짐으로 정말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성령님의 은혜가 동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에 드려지는 성탄 발표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각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